내일 모레 서준이는 어떤 수업한대? 와서 저 같이 해요. 서준이 혼자 해요? 아, 서준이 내가 오라 그랬게 이제. 네. 서준이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와서 하라 그랬게. 네. 그랬지? 축구장에서요? 누나도 데리고 오라고요, 누나도. 서준이 나? 누나. 서준이 나도? 네. 알았어. 자, 이거 뭐야, 이거? 여우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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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가 뭐야, 여우? 선생님, 여우가 뭐야? 모르겠어요. 여우. 여우가 뭐야? 여우란 동물 알아? 아니요. 몰라? 여우 한 네. 번도 못 봤어? 네. 진짜? 봤을 텐데.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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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우야. 제가 여우 보여줄게. 자. 이게 여우야. 보여, 여우? 여우 보여, 이거? 네. 이게 여우야, 여우. 아이고, 왜안 보여? 보여주세요. 왜안 보이지? 아, 이거 안 보여주는구나, 이거는. 볼까? 여우. 여우, 이게 여우야, 알았지? 이제 여우 알았죠? 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보자. 여우 누이. 여우야, 여우 누이 한번 보자. 자, 읽어봐. 시작. 옛날 어느 부부가 아들을 여러 두었으니 딸이 없어 딸 낳기를 간절히 원하다가 드디어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오, 딸이 없었대. 근데 드디어 예쁜 딸을 낳았대, 그죠? 예, 네, 예쁜 딸을 네. 낳았어요. 자, 요거는 내가 읽어볼게. 딸이 자라난 후 어느 날부터인가 날마다 집안의 가축이 죽어갔습니다. 어? 딸이 낳고 나서 일어나서 자라난 후에 가축이 죽어가고 있대.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들들에게 이유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거 읽어봐, 큰아들. 큰 아들이 지켜보니 한밤중에 누이 동생이 소의 항문에 기름을 칠한 손을 집어넣어 간을 빼먹는 것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차마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조용히 봤더니 한밤중에 누가 왔어? 여동생, 응? 아니, 여동생. 여동생이 와서 소의 항문이 어디야? 항문. 항문이 뭐야? 항문. 모르겠어요. 엉덩이, 엉덩이. 응? 엉덩이에다가, 응? 소의 엉덩이에다가 뭘 칠어? 기름을 칠한 손을 집어넣어서 뭘 빼먹어? 간을. 간을 빼먹는데, 간을. 응? 빨간 간을 빼먹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차마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지? 어? 누이 동생이 네. 그러니까 뭐야? 누이 동생이. 응? 어? 여우네. 그지? 응? 어? 여우야. 그래서 여우가 지금 뭐예요? 간을 빼먹는 거야. 간을. 간을 빼먹어. 자. 여우 네. 이거 봐. 네. 세월이 아니, 요, 다음 날. 다음 날은 진짜 아들에게 지키라고 했으나 마찬가지였으므로 꼭 막내 아들에게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했지만 감히 누이 동생을 험하느냐 당장 나가라 쫓겨나 이 아들은 다른 곳에서 결혼하 살았습니다. 읽었어요. 네,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지키라고 했으나 마찬가지였는데 막내 아들이 지켜보라고 했어. 막내 아들에게
야, 딱 지켜봐봐. 무슨 일이 있는지 지켜보라 그랬어요. 근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했지만 감히 누이 동생을 모함하느냐? 당장 집에서 나가라. 쫓겨난 아들은 다른 곳에서 결혼하고 살았어요. 막내 아들은 저 여동생이 이상해. 어? 여동생이 여우 같아. 그래서 응? 쫓겨 나서 다른 곳에 살았어요. 자, 요거 밑에 거 읽어볼까? 읽어봐.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많이 흐르자 고향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진 아들이 집에 가보겠다고 하니 그의 아내가 위험하다며 만류했습니다. 아,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고향집에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뒤에 아들이 이제 형 아들을 보고 싶어서 집에 가보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한사코 가려하자 아내는 세 개의 병을 줘. 병을 몇개 줬어? 세 개. 네. 세 개의 병을 주었어요. 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세 개의 병을 가져가서 위급한 상황에 쓰세요. 옛집에 찾아가니 집은 쑥대밭이 되어 있고 가축과 사람은 다 잡아먹은 누이 혼자서 막내 오라버니를 반기며 오라버니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라고 했습니다. 부추전이 먹고 싶으니 밭에서 부추 따오려무나 그 집을 벗어날 틈을 얻으려고 깨를 썼으나 누인 오빠 몸에 끈을 메어놓고 밭에 갔습니다. 예. 오빠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너희 동생이 네. 예, 밥도 사 먹으려고 그래. 자, 요거 읽어봐. 어떤 거요? 요거 그 사이. 그 사이 오빠는 끈을 풀어 문고리에 베어 놓고 달아났지만 이 사실을 안 누이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뭐야? 도망가기 시작했어, 그죠? 근데 누이가 막 네. 누이는 여기서 뭐야? 이사 누이는. 여동생은 뭐야? 뭐였어? 모르겠어요. 뭐랬어? 여우, 여우. 응? 여우의 여우, 그치? 여우. 여우가 돼서 막 네. 잡아먹으려고 쫓아갔어요. 자, 네. 여우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면서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지 잡힐 것 같아 다급해진 오빠는 아내가 준 병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자. 파란 병부터. 사랑장을 던지니 새파란 강이 나타났지만 누이가 강 원래 움직이며 날아왔고 또병 하나를 던지더니 가시 덤불이 솟아나서 누이를 찌르는데 물이 찔려도 죽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마지막 입은 내던지니 불이 나면 누이가 불에 타 죽게 되었답니다. 병이 몇 개였어요? 세 개, 세 개. 첫 번째 병은 뭐야? 한 개, 첫두 번째 개, 병은 무슨 색깔? 파란색깔. 파란병.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새파란 강이 됐어요. 또병 하나를 또 던지니까 이번에 가시덤불이 됐어요. 또 마지막에 붉은 병을 던지니까 뭐가 됐어? 불이 나서 누이가 불에 타 죽게 됐어요. 자, 막내 아들의 말을 듣지 않은 아버지와 가족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막내 아들은 여우 누이를 물리치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된 얘기인지, 자, 호서이가 얘기해봐. 이게 어떻게 된 얘기지? 어떤 일이 일어났지, 여기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한번 네. 찾아볼까? 자, 어느 집에 아들이 세명 있는 집에, 그죠? 아들이 세명 있는 집에 누가 없어요? 여우가. 아, 여우가 말고 누가 없어요? 딸이 없었죠? 네, 딸이 없어요. 근데 딸을 낳았어. 근데 아무래도 이 딸은 사람이 아니라 아마 여우가 살짝 바꿔놓은 것 같아, 그죠? 여우야, 네. 여우. 이 딸이 여우예요, 그죠?
그 딸이 자라난 다음에 집안에 뭐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집안에 뭐가 없어져? 집안에 뭐가 없어지죠? 가축이, 그죠? 가축이 없어져, 가축. 동물들이 없어져요. 왜 동물들이 없어졌어? 호소가. 왜 동물들이 없어졌어? 호세가 왜 동물들이 없어졌어? 왜 동물들이 없어졌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누가? 네. 누이 동생 이거 한번 볼까? 이거 한번 보자. 우리가 그러면 호석이가 쉽게 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보자. 자, 이게 두부에서 여우누이가 나오나 보자. 자, 여우누이 한번 보자. 자, 여기 한번 볼까? 여우누이와 봅시다. 잠깐만. 이렇게 이걸 보면 호석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줄게. 여우 누이와 새 오빠. 보자. 이거 봐봐. 여기. 옛날 어느 곳에 소와 말을 많이 먹이는 큰 부자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님은 슬하에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항상 딸이 없는 것을 몹시 서운해하였습니다. 귀여운 딸 하나만 있었으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으련만. 영감님은 늘 이런 말을 하면서 딸 가진 사람을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뭐 있어? 몇해후 영감님의 아내는 드디어 기다리던 딸을 낳았습니다. 영감님은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불면 꺼질 새라 딸을 소중히 길렀습니다. 딸이 자라 나이 16살이 되던 해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밤만 되면 매일 외양간에 말이나 소가 한 마리씩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하던 소와 말이 아무 병도 앓지 않고 매일 한 마리씩 죽어가니 정말 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많던 소와 말이 죽어가자 살림은 점점 줄었습니다. 집안이 망하려고 이런 변이 일어나겠지만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속 시원히 알기나 했으면. 영감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영감님은 큰아들에게 콩을 한대 볶아주면서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자지 말고 외양간에서 지키고 있다가 소나 말이 어떻게 해서 죽는지 가까이서 자세히 보고 오너라. 하고 일렀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큰아들은 외양간으로 가서 볶은 콩을 먹으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지자 누군가 가만가만 외양간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은 떨리는 몸을 가누고 한 구석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외양간으로 들어오는 건 바로 자기 집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누이 동생이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은 더욱 숨을 죽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이 동생이 하는 짓을 엿보았습니다. 그러자 누이 동생은 소의 항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간을 빼내어 먹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너무도 끔찍한 일에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간을 빼앗긴 소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소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날이 새자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밤중에 본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면서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외양간을 지키라니까 둘 다가 꿈이라도 꾼 게지. 다음 날 밤에는 둘째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밤중에 졸리거든 콩을 씹으며 잘 지켜야 한다. 영감님은 둘째 아들에게도 콩한 배를 볶아주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자지 않고 외양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지자 누이 동생이 살며시 들어와서는 소의 간을 빼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가 그 애를 귀여워하니까 너희들이 셈을 내어 하나뿐인 누이 동생을 해치려는 게 아니냐? 네 놈들은 이제 내 눈앞에서 얼씬도 하지 마라! 영감님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두 아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두 형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그날 밤은 자기가 외양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셋째 아들도 누이 동생이 소의 간을 꺼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했다가는 쫓겨날 것이 뻔하여 짐짓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밤중이 되니 소가 저절로 쓰러져 죽더군요. 셋째 아들은 누이 동생 이야기는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그렇지. 내가 정말 내 아들이다. 동생을 미워하여 거짓말을 꾸미는 놈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영감님은 셋째 아들이 몹시 대견스럽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후에도 누이 동생은 밤마다 소의 간을 꺼내 먹어 소는 날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아무 죄 없이 쫓겨난 두 아들은 갈 곳이 없어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산속을 헤매다가 한 도사를 만났습니다. 너희들은 어디로 가는 아이들이냐? 도사가 묻는 말에 큰형은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 헤매는 중입니다. 저희들을 돌봐주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거 참 딱하게 됐구나. 내게서 공부나 배우려무나. 그리하여 두 아들은 도사의 시중을 들면서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두 아들은 집 생각이 간절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물약이든 병세 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하얀 물이 든 병은 가시병이요. 빨간 물이 든 병은 불병. 파란 물이 든 병은 물병이다. 가시병을 내던지면 하얀 물이 가시숲이 되고, 불병의 빨간 물은 꿀바다. 파란 물은 깊은 바다가 되는 것이니 아주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만 쓰도록 하여라. 두 아들은 병세 개를 받아들고 도사와 헤어졌습니다. 두 아들이 고향에 돌아와 보니 옛날 자기들이 살던 집은 빈집처럼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누이 동생이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어서 들어와요. 두 아들은 누이 동생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누이 동생의 눈은 이상스럽게도 불같이 빨갛게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누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계시냐? 다 돌아가셨어요. 셋째 오빠는? 셋째 오빠도요. 그 많던 소와 말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모두 다 죽었어요. 누이 동생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두 아들은 눈이 빨간 누이 동생이 소와 말뿐 아니라
동생과 부모님까지 다 잡아먹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들까지 잡아먹힐 것 같았습니다. 빨리 여기서 달아나야겠다. 두 아들은 똑같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일부러 웃는 얼굴로 누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예, 먼 길을 왔더니 목이 몹시 마르구나. 저기 저 산미농달샘에 가서 옛날에 먹던 그 시원한 물좀 길어오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예, 금방 길어올 테니 오빠들은 방에 들어가 쉬셔요. 누이 동생은 물동이를 이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두 아들은 누이 동생이 샘터로 올라가는 걸 보고 서둘렀습니다. 빨리 달아나자. 그래요, 형님. 두 아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얼마 후 물을 길어온 누이 동생은 오빠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불이 나게 쫓아왔습니다. 누이 동생은 어느 사이에 사람의 탈을 벗고 여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도망치면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냐? 여우가 앙칼지게 소리치며 쫓아왔습니다. 어느새 여우는 두 아들의 바로 뒤에까지 달려왔습니다. 거의 옷자락이 잡힐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큰아들이 하얀 물병을 던졌습니다. 병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는 가시덤불이 숲을 이루어 여우는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쫓아오지 못하겠지? 두 아들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여우는 온몸에 가시가 박힌 채 안간힘을 쓰면서 뒤쫓아왔습니다. 두 아들은 다시 여우에게 따라잡혀 거의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없다. 또 물병을 던져야겠구나. 큰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빨간 물병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은 활활 타는 불꽃으로 온통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불 타갖고 막 뜨겁지? 여우는 가시에 찔린 몸에 에이. 불까지 붙어 있었으나 여전히 뒤쫓아왔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놓칠 줄 아느냐? 절대로 살려보내지 않을 거야! 여우는 악에 받쳐 소리소리 지르며 계속해서 목사님, 뛰어왔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마지막으로 파란 물병을 던졌습니다. 뭘까요? 파란 물병 뭐지? 병이 깨지자마자 어, 주인은 깊은 맛. 홍수같이 밀려드는 물로 깊은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불에 댄 여우는 세찬 물결 속에서 몇번 허우적거리더니 마침내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죽은 여우를 정신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것. 그토록 귀여움을 받던 내가 여우였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두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자꾸나. 형이 동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두 아들은 살 길을 찾아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와,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이해가 되지, 호소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원래는 누이 동생이 뭐였지? 누이 동생이 요. 여우였지. 그 누이 동생이 뭘 잡아먹었어? 간을. 누구의 간을? 여우의 간을 여우의 간을 먹었어? 동물들의 잡았어. 간을 먹었지. 응. 동물들이 간을 먹었어요. 동물들의 간을 먹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빠들한테 밤에 누가 와서 동물들을 죽이는지 봐라 그랬더니 오빠들이 보니까 누구였어? 누구였어? 모르겠어. 바로 누이 동생이지, 여동생이었지. 누이 동생.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막내가 집에 가고 싶어 갔는데 부인이 병을 몇개 줬어. 3개. 3개. 그래서 파란 거, 그리고 중간 거는 3개 없고, 그 다음에 빨간 거 줬지. 그래서 파란 걸 던졌더니 뭐가 됐어? 바다가 깊었어요. 바다가 됐지. 그리고 중간에 걸 던졌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중간 거딱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 가시덤불이 생겼지, 가시덤불. 아시던 분. 가시덤불이 생겼지. 그리고 마지막에 네. 빨간 거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 빨간 거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렇지, 태워버렸지. 그래서 여우를 이겼죠.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여우가 옛날에는 여우를 아주 그 뭐랄까, 아주 사람을 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이 동생이 바로 여우였다. 그래서 막내가 자, 그 여우를 불태워 죽이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게 됐죠? 네. 네. 우리 호석이도, 호석이도, 이제 항상, 만약에 두 형들이 바로 얘기했으면,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자, 우리 호석이 토요일 날 이제 만날 건데 토요일 날 만나서 서준이한테 같이 보자고 얘기할 테니까 만나서 재밌게 또 토요일 날 공부도 하고 놀자. 네. 안녕.